영어 긴바지 입고 와. 어? 영어 긴바지 입고 와. 뭐라고? 긴바지 입고 와. 긴바지? 대화하려고? 뭐야? 갑자기? 아, 이런 게 좋죠. 어, 아니 뭐야? 아, 좋다. 아, 나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갔다 왔잖아 이제. 어디요? 근데 영숙이 이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반 반절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거야? 너무 그럴 수 있지. 어, 누구랑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누구? 하늘에서? 두 개잖아요. 아, 영숙이? 어, 영숙이는 두 개잖아. 아, 영숙이랑 두 개 다 먹기로 했어요. 거봐, 내 말, 내가 말했잖아. 그럴 리가 없대. 누가? 영자가? 왜? 여자는 그런 동물이, 아니, 그러니까 동물이 여자는 아니래. 그런 게 아니래. 그런 족속이 아니래? 아, 저, 뭐, 아니, 그런 종족이 아닌가? 아니, 그런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아무튼 여자는 그렇지 않대. 아, 그래? 어, 또 왜 나? 그만 쳐, 이 아저씨야. 그만 쳐, 이 아저씨야. 뭐. 네가 뭘 알아? 뭐. 왜? 어, 왔네? 두 개 다 하기로 했대잖아. 진짜요? 응. 왜? 안 돼? 여러분? 아니야, 아까 긴 바지 입으라고 했어. 누구? 아, 너 오해한 거야? 영호한테. 이러면 되게 상황 꼬인다. 영호한테 긴 바지 입으라고 했어. 그냥 긴 바지 입으라고 한 거잖아. 영호, 아니, 추워 보여서 긴 바지 입으라고 한 야, 거야. 야, 너 다리 보기 싫으니까 긴 바지 입어. 진짜야, 뭐야? 좀 짧은 거 입긴 했지. 짧은 거 입긴. 너 그 잡았어, 너 이런 거. 영호, 영철은 두 개 받은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는 그거였는데.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지고 아...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오해했으면 어떡하냐? 그럼 너 진짜 박살나. 지금 두 개를 오해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야, 아니야. 점심 저녁 같이 먹자고 했는데. 뭐야, 바지 진짜 이거 바지 미스터리다. 아니 근데 잠깐만. 바지는 뭐지? 긴 바지 미스터리.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바지 반바지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하나는 진짜로 나 인터뷰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랑 같이 나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면 두 개냐. 긴 바지 입어라. 영철한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숙제가 온 거예요. 아. 영화한테. 어? 정승님은 데이트 건 누구한테 쓴 거야? 아, 몰라. 오해했다. 응? 난 몰라. 우린 몰라. 정승님 데이트 건 누구한테 썼어요? 정승님 아직 킵하고 있잖아. 저기서 지금 고민 중이신가 보네. 근데 오디오 빠뜨리라고 있구나. 아, 여건이 이제 핸드폰 맡긴 거 충전한 거 좀 돌려줄 수 있어요? 충전해? 불러내는 거야? 어, 불러내는 거지. 아, 불러냈네. 불러팅이야. 위에 있나요? 네, 위에 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 아, 영원이 슈퍼데이트 거 내일 준비해 주세요. 슈퍼데이트 거 내일 준비해 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 터프해! 멋있다. 중국 스타일이다. 딱 그냥 슈퍼데이트 거 준비해. 와, 방금 진짜 되게 멋있어. 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말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너무 한결같이 이렇게 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일 데이트를 나가면은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영숙님은 영숙이는 왠지 영철님한테 두 번 쏠 것 같지 않나? 난 전혀 안 쓰는데. 아 그건 아닌가. 근데 그거 좀 웃길 것 같지 않아? 나 절대 두 개 다리를 한 번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같으면 하나 더 땄으면 한 번에 썼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어차피 여기서 잘 되면 밖에 나가서 계속 볼 텐데 그걸 한 사람한테 두 개를 쓴다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도 그렇게 안 쓰겠다. 그렇지, 영자 씨, 그렇지. 그럼. 그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 두 번 쓰면. 근데 아, 두 번 쓰면 진짜 오히려... 확실한 관계가 모르겠는데. 확실한 관계가 어딨어? 아, 여기 반말했나? 반말해도 돼요. 아까 안 된다 그러더니 편하다. 아, 아니야. 맞네. 아까는 나한테 그랬어. 아, 저는 원래 그 말 놓는 거 싫어합니다. 아, 싫어합니다까지는 아니야. 너 안 추워? 지금은 괜찮아. 아 좋았다. 뭐가요? 타이밍 좋았다. 영철, 왜? 영철이 형 표정. 왜? 표정 살아난 것 같은데? 뭐가요? 영어 긴바지 입고 와. 어? 영어 긴바지 입고 와. 뭐라고? 긴바지 입고 와. 긴바지? 대화하려고? 뭐야? 갑자기? 아, 이런 게 좋죠. 어, 아니 뭐야? 아, 좋다.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정답이네. 뭐가? 내가 틀렸네. 아니 한 번도 안 나갔죠. 아까 나랑 얘기하다가. 응? 아까 나랑 얘기하다가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지금. 아직. 네. 뭐야 진짜 데이트 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 그 사이에 영숙 씨는 밖으로 나가고 인터뷰하러. 나는 좀 다른 걸 좀 제안했었는데. 언제 갔다 왔잖아 이제. 어디요? 영숙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반절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거야? 그럴 수 있지. 어? 누구랑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누구? 하늘에서? 두 개잖아. 아, 영숙이? 아 영숙이는 두 개잖아. 아 영숙이랑 두 개 다 먹기로 했어요. 거봐 내 말 내가 말했잖아. 그럴 리가 없대. 누가? 영자가? 왜? 여자는 그런 동물이 아니 그러니까 동물이 여자는 아니래. 그런 게 아니래. 그런 족속이 아니래? 아 저 뭐 아니, 그런 종족이 아닌가? 아니 그런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아무튼 여자는 그렇지 않대. 아 그래? 어 또 왜 나? 그만 쳐 이 아저씨야. 그만 쳐 이 아저씨야. 뭐? 네가 뭘 알아? 뭐. 왜? 어 왔네? 두 개 다 하기로 했대잖아. 진짜요? 응. 왜? 안 돼? 그러면? 아니야 아까 긴 바지 입으라고 했어. 누구? 아, 너 오해한 거야? 영호한테. 이러면 되게 상황 꼬인다. 영호한테 긴 바지 입으라고 했어. 그냥 그 긴 바지 입으라고 한 거잖아. 추워 보여서 긴 바지 입으라고 한 야, 거야. 야 너 다리 보기 싫으니까 긴 바지 입어. 진짜 뭐야. 좀 짧은 거 입긴 했지. 짧은 야, 거 입긴. 너 다리 씌워 너 이런 거. 영철은 두 개 받은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는 그거였는데.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지고 아...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오해했으면 어떡하냐? 그럼 너 진짜 박살나. 지금 두 개를 오해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야. 점심 저녁 같이 먹자고 했는데. 뭐야, 바지 진짜 이거 바지 미스테리다. 아니 근데 잠깐만. 바지는 뭐지? 긴 바지 미스테리.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바지 반바지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하나는 진짜로 나 인터뷰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랑 같이 나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두 개냐 긴 바지 입어라. 영철한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숙제가 온 거예요. 아... 엄마한테. 어? 아니면 긴 바지 입고 하라고 하는 동안 마음이 바뀐 거야. 아 왜요? 내가 쟤랑 먹어서 뭐 하겠나. 조용히 내가 쟤랑 먹어서 뭐 하겠나. 쟤 저기서 언밸런스 이러고 있는 쟤랑 언밸런스 쟤 너무 방송마다 안 되겠다. 결정할 때는 조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데이트 관리 결정할 때?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반복하고 싶어요? 그냥 얘기는 해봐도 될 것 같다? 아 그럼 이런. 해! 반복해! 그럼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모르죠 뭐 들어오고 바지 갈아입으란 거예요? 정확히 뭐라고 들은 거예요? 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 일단 뭐 나한테 쓰겠다고는 했어.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럼 두 개 다 써. 그 멘트 잘 나였네. 그 두 개 다 나한테 써. 그 말 잘한 거 같아. 그래. 너무 잘한 거 같아. 내가 그거 할 거 같은데? 안 했으면은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그러면 왜 바지를 입으라고 했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도둑이야. 아 진짜 바지 미스테리 뭐야. 오셨다. 자. 얘기해줘요. 해결을 내. 이제 데리고 나가면은 이제 네. 해결. 아니 앉아봐. 영수아 봐봐. 그 바지. 아 맞아. 아 바지. 바지 왜 갈아입는 거예요? 바지 미스테리 뭔데? 바지 미스테리 뭐야? 바지 왜 갈아입는 거야? 우리 진짜 한.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우리 그 얘기하고 있던 거 있잖아. 아니 우리 한 시간 동안 얘기. 아. 그러면 따로 불러내서 얘기할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영호님은 있는데 사람 우르르 다 있어. 그럼 내가 영호님 불러줄까? 아, 그러니까 케이크네? 어. 여기도 한 줄 알고. 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지금 알면서 얘기 안 했어? 아 몰랐어. 까먹었어요. 감? 아니, 뭐야! 취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무성했어.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력이 좀 딸리나. 그치. 아. 야 근데 영숙 씨도 혼란스럽겠다. 인터뷰는 또 지금 반복해도 되냐 이러고 왔는데. 저 모자 쓰는 건 뭐예요? 아 곤란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야. 아 잠깐만. 얘 아직 두개 썼으면은 두개 썼으면은 끝났지. 나오라고? 끝났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럼 얘기 안 한대 이제. 미스테리가 있는 거 같아. 그 미스테리가 있어. 어 근데 미스테리가 분명히 있지. 아니 그래? 내일 두 개 말고 하나만 쓸게.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바지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원래. 원래 정숙이 얘기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쓰려고? 어? 누구한테 줄 건데? 비밀. 아 근데 저거 영철 씨 입장에서 무너져. 어차피 알게 되겠지. 알게 되겠지. 응. 들어와. 조금 생각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다른 분에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너무 영숙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영숙님도 다른 사람을 알 기회가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영철도 저런 마음이 애타는 마음 한번 갖고 있어야지 또. 예. 아 없다가 있으면 행복한데 아, 네, 있다가 없으면 아. 그래 맞아. 도로조이는 하여튼 줬다가 뺏는 거는 좀 안 돼. 도로조이? 도로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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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로 도로조이. 도로조이. 영원아. 바지. 갔다 와, 갔다 와. 바지 사건. 영원아, 잠바도 입어. 뭐라고? 잠바도 입어. 바지? 잠바도 입으라고? 잠바도 입으라고. 바지 사건. 바지 미스테리. 영호 근데. 나랑 산책 먼저 하기로 했어. 어? 나랑 산책 먼저 하기로 했어. 어? 어? 영자가? 어? 와, 아, 진짜? 진짜. 와. 왜?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왔지? 과연 그게 될까? 나, 왜? 한 번 더 볼까? 그럼? 친구들이 보잖아. 그럼. 친구들이 보겠지. 아, 그래, 갔다 와. 나랑 얘기하자. 아, 왜? 먼저 갔다 오세요. 귀찮아. 귀찮아. 영호야, 내 말 들었어? 뭐? 얘기하자고? 들었어? 어. 기분 좋지? 영자님이 바지에 이득을 취하시네 이렇게. 그 입혀놓은 바지. 일단 입혔어. 맞아 조금 충격적인 게 했어요. 네. 제가 있는 사이에 또 영자님이 영원히 불러내고 전쟁터구나 싶었습니다. 산책하 여기저기 불려다니시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좀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예. 여자 중에서 그런 거 보고 얘를 쟁취하겠다 이렇게 불타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예요? 네. 정승님 입장에서는 쫓아다닌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를 제 마음이랑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누가 봐도 그렇게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지금 저 둘 엄청 벙쪘을 거다. 한 번도 영어 이름 말한 적 없거든. 아, 진짜? 아무튼 근데 상상도 못 했네. 진짜? 나도 상상도 못 했어. 아니 뭐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거 아닌데 약간 생각보다 추구하는 게 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추구하는 거 어떤 웃는 거. 웃는 거. 엄청 웃는 거. 꺄르르 웃는 거. 아 근데 왜냐면은 초반에 뭔가 표정이 안 좋았어. 내가? 왜? 그 눈 마주칠 때 아 내가 사람 눈을 못 마주치고 그리고 영호가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 내가 추파 보내는 것 같을까 봐. 왜냐면 나 그런 거 싫거든. 나 잘생긴 사람 있으면 절대 안 쳐다봐.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영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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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데 나까지 거기다가 판을 키우면 이거 너무 영호님이 독주겠다. 아 근데 영호님 저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사실. 저렇게 그냥 좀 바람둥이 그런 줄 알았어. 영호님이랑은 깨르르긴 되는데
그냥 계속 까르륵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영호님이랑 재밌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인연을 이어가긴 좀 늦지 않았을까. 영호님은 의자왕이니까 지금 너무 주렁주렁 달린 게 많아서 뭐 굳이 거기에 이렇게 비집고 가고 싶은 마음은 딱히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나 이것도? 영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영호 씨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나 한 명한테나 뭐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마음도 뭐 표현한 것도 없고 데이트도 없고. 지금 잠깐 앉아. 아니 바지를 입힌 건 원래. 안내 확실하네. 아까 정숙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좀 모르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오지랖 부려가지고. 아. 그래서 바지 입으러 한 거야. 아 그래? 근데 그 데이트권 하나 너한테 쓸게. 그 데이트권 하나 너한테 쓸게. 내일 그러면 내일 그럼 두 분 하는 거. 너와 나 둘 다. 아, 너도 두 명이잖아. 용숙님이 너무 밝더라고요. 그 텐션과 막 웃음소리 막 그 입 벌어지고 웃는 거 뭐 그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 번쯤은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긴 했는데 뭐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